지구 반대편 굶주린 아이들에게도 미래의 희망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인류와 자연의 상생을 위해 오늘을 대체할 에너지는 무엇일까? 가장 차가운 기술로 가장 따뜻한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어제의 기록으로부터 내일의 기회를 창조할 수 있을까?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학이 제시해야 할 비전은 무엇일까? 세기와 세계를 이어 전해오는 대학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격변하는 시대, 불안전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한 세상에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대학은 무엇입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렇게 균형 있는 학문의 발전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실현합니다. 1158년 탄생한 대학이라는 성역을 지켜낸 가톨릭 예수회의 신념으로부터 서강대학교는 태어났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며 인류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대학의 소명으로, 배움의 향연으로, 지성의 나눔으로 세대를 잇고 국경을 넘는 교류와 협력을 지속합니다. 수용하고 상생하는 진리탐구의 터전이 되어 세계의 전역으로, 사회의 전반으로 나아가 대학의 신념을 이어갑니다. 7개의 학부, 25개의 전공이 이어지고 부딪히고 반응하여 세상에 없던 전공을 창조합니다. 600개가 넘는 상상을 초월한 전공의 조합으로 나의 가치는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를 만나 폭발적인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창조적인 융합의 세계에서 나만의 전공이 탄생합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자유로운 지적 탐험과 융합적 지성의 완성으로 학문의 가치를 확장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학문 공동체가 되어 미래 대학의 모델이 됩니다. 인류의 발전을 앞당기는 탁월한 지성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로, 학문의 영역을 융합하는 선구자로, 소신 있게 지켜온 서강의 신념은 대학다운 대학이 되겠다는 올곧은 마음이 되어 시대를 이롭게 하는 참된 혁신을 완성합니다.
흔들림 없이 시대를 관통하는 신뢰의 이름 서가.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대학은 무엇입니까? 서강대학교.